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소리 들리시나요? 소리 안 들려요? 들리시나요? 아, 그래요? 여기 교사 우울증 도표 보세요. 이게 교사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. 네. 초중고 교사 40%, 고3 담임은 60%. 잠을 잘 자야 이게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데, 시도 때도 없이 잠이 깨니까 집사람은 출근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교사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교육부 일각에서도 교사들 방학 있는데 무슨 또 무슨 취직이냐. 교육부에서조차도. 그반 애들이 좋아하는 팝송 목록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돼. 애들이 좋아한다고 나한테 낸 노래 목록이야, 이게. 네. 이제, 여기 이제,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실, 기간제 선생님들은 이거, 이게 해당이 이제 안 되실 텐데, 이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 휴직, 교사들 휴직이 많아졌어요. 그, 본인, 육아휴직도 많아졌고, 심지어는 간병휴직도 많아집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? 이게 사실은 셀프 간병이야. 본인이 힘든데 진단서를 떼어낼 수 없으니까.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.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제 주변에 또한 번은, 그리고 우리가 우울한 거, 신경정신과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감추잖아요. 신경정신과의 선생님들이 가기를 싫어하셔. 아까 보셨죠? 고3 담임의 60%가 우울증이다. 초중고 교사의 40%가 우울증이다. 치료받아야 되는 상태죠. 근데 이렇게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터부시하기 때문에 안 가시려고 한단 말이죠. 그래서 간병휴직. 엄한 친정엄마, 뭐, 시어머니 아프시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, 문제는 간병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시면 안 돼요. 어머니, 아버님 치료차 외국에 나가는데 모셔가는 건 괜찮지만,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야? 나는 쉬고 싶은데 외국도 못 나가고. 그래서 이제 제가 몇년 전에 교육감님들 협조 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한 게 교사 자율 휴직제입니다. 이게 무급이에요. 안타깝지만. 그래서 저는 이거 할때 적금 하나 털어서 2천만 원좀 넘는 제 몫을 은퇴하고 제가 쓰려고 했던 돈 깨서 집사람한테 주고, 여보 나 1년 쉴게. 그러고 쉬었습니다.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, 제가 만든 이 노래 있잖아요. 아까 만든 뒷담은 쓰레기. 그게 그 해에 다 만들었어요. 사람이 휴식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지금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인데 야구르시죠? 지금 이거 바뀌어갑니다. 올해 5년 이상인 교원으로 이게 바뀌어요. 그래서 힘드시면 소진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롱런 하시는 게 좋고, 오늘 제가 명예퇴직한 지 700일째 되는 날입니다. 700일. 근데 7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뭐냐? 새벽에 조깅을 거의 빠짐없이 한 거예요. 교직은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. 지금 더군다나 올해 온라인 교육 준비하느라고 오프라인 둘다 해야 되죠?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올여름 방학 때잘 쉬셔야 돼. 그러려면 쉬는데 그냥 쉬어서는 안 되고 뭘 단련해야 돼? 네, 체력을 단련해. 저좀 많이 말라 보이죠? 그래도 오늘 새벽에 그 억수 같은 비올 때도 우산 들고 가서 조깅했어요. 학교 근처에 그 성내중학교가 1층이 체육관이 주차장이거든요. 비 오는데 우산 쏠고 뛰었어요.
700일이라 오늘 목소리는 좀 가라앉았지만 피로감이라는 게 없어요.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. 체력이 교사의 가장 미덕이 된 사람. 체덕지. 지덕제 아니에요. 체덕제랍니다. 어떠세요? 네. 저 혼자 뭐 양방향이라 그러고 저 혼자 많이 오 김경래 선생님, 송영호 선생님 정말 뭐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. 네. 올여름 방학의 화두는 뭐다? 예, 체력 단련. 오케이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바이바이. 네.